네,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오픈마인드 김양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네. 법인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농업회사 법인 1개, 그리고 부동산 법인, 그리고 토목 건축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마인드 땅의 권리 분석이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네.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세 개의 법인이 어떻게 네. 다른 건가요? 아, 농업회사 법인은 네. 주로 네.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법인 같은 네. 경우에는요. 그래서 농업 법인이 운영할 수가 있어요. 농업 법인만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농업법인에서 땅을 사서 과수원도 만들고 농사를 짓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법인하고 토목건축 법인은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법인을 여러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땅을 전문적으로 사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법인을 따로 뒀고 네. 그리고 그 땅을 산 것을 토목을 하고 개발을 하고 어떤 건축 행위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분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법인을 나누어 놨던 것뿐입니다. 아, 네. 그 제가 그 작가님 그 책에 적힌 그 이력을 보면서 네.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책에 나온 부분이 어때연봉을 버셨잖아요. 이제 회사 생활 하시면서. 네. 근데 이제 어때연봉을 벌면서도 아,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걸 오히려 아셨다고. 제가 그 억대연봉을 정말 억대연봉 하면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올해 쉰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서른 살 때 억대연봉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보다는 피부적으로 더 크게 와닿았을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는 훨씬 그거죠. 저희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네. 한 놈은 대학을 졸업했고 한 놈은 네. 군에 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서른 살 때 월급을 본 명세서가 있어요. 예, 월급 급여 명세서를 이게 보고 난 뒤에 깜짝 놀래요. 네. 그때 당시 막 한 달 급여가 1200, 1000몇백 막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한 달에 1000만 이상 벌면 굉장히 그쵸. 크게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네. 제가 그렇게 받았던 걸 보면 네.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대연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한 2,500만 원 정도 급여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 급여를 받으면서 살아도 부족했지만 네네. 아끼면서 아이들하고 살 수가 있었어요. 줄이면서 네네. 풍족하게 살지 못했죠. 네네. 그런데 억대연봉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차가 바뀌어요. 그렇죠. 큰 차로 바뀌고 그리고 집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세 살던 것이 이제 집을 사게 되고 그쵸. 그리고 차도 바뀌게 되고 해외여행도 가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생활비를 거의 다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억대연봉을 받아도 투자하지 않으면 그게 굴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직장 생활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네. 억대연봉을 받아도 네. 그 억대연봉 받은 것을 재투자해가지고 자산을 증식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되는 지점에서 이제 노동 수입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젊었을 시절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해보신 거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제가 일을 해봤죠. 네네. 어떤 일도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하셨나요? 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어요. 네네. 군대 제대 후에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우리 동료들보다 좀 더 많은 수입을 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우유 배달이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려면은 어쨌든 시간을 쪼개야 되잖아요.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투잡, 쓰리잡도 하잖아요. 그만큼 같은 24시간이란 것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노동 수입을 통해서 분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4시 반 정도 일어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게 우유 배달이었어요.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 또 출근을 해가지고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벌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내 몸이 거의 망가지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한참 혈기왕성한 잠도 많이 자야 될 그런 청년 시절에 그렇게 혹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일단은 망가지고 생각이 멍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더구나 몸이 아프다 보니까 몸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동 수입을 통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내 몸만 힘들어진다 라는 걸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죠. 그러려면 같은 주어진 24시간 안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구찌가 큰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생활한다 그러면 그래서 높은 연봉을 받는 곳에 가잖아요. 대기업에 간다든지 연봉이 막 1억, 2억 되는데 그런 데 가서 최대한 벌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의사라든지 변호사나 회계사나 전문적인 직종이 자기들의 노동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요. 그분들도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노동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수입도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시스템 수입이 없으면 결국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본인이 병들고 본인이 아프면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수입도 사라졌어요. 결국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몸소 이제 억대 연봉도 받으시고 노동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좀 자녀 교육도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아니면은 대기업을 가라 아니면은 전문직을 뭐 해라 이런 식의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시나요? 아, 이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제 자녀가 셋이에요. 셋인데 큰애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 후 지금 열심히 법무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인서울 해서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거의 뭐 탑클래스 정도에 들어가는 그래서 본인도 회계사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회계사를 보니까 그 회계사는 자기 직장 선배를 찾아가 봤어요. 회계사가 된 직장 선배를 찾아가 보니까 밤 10시까지 외감 다니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그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연봉은 많지만 저렇게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해야 되고 철야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회계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 세무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세무사 가서 자기 세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서 바로 세무사가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세무사가 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한 5년 가까이를 그 밑에서 잡무부터 시작해서 세무에 관련된 일을 다 배우고 난 뒤에 자기가 세무사를 개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딸이. 그 다음에 기가 팍 꺾였죠. 그리고 난 뒤에 아빠가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 친구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었거든요. 부동산은 회계사나 세무사나 어떤 법무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낮은 클래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빠가 하는 이제 부동산을 보니까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리고 주변에 다니면서 아빠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 제가 또 권했죠. 부동산을 좀 해보면 이렇게 바뀌고 네 삶은 네 동료들보다 한 10년 이상 너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왜?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을 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아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년 정도 돼가는데 법무사부터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법무활동, 임장, 법무사가 되는 것보다 법무사 사무장님 아래에서 어떤 그 등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실무. 실무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도 군 제대 후에 뭘 할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에게도 아빠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 부동산을 하게 되면
자산도 취득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맥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내 인맥으로 만들 수가 있고 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배우는 거 그 이상으로 네.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배 이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전체적인 자산관리 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예술가도 같은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 저도 할래요 네. 이러면서 자신 있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꿈을 줬어요. 네.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은 배우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네 10년 뒤에는 너는 벤츠를 몰고 있을 거고 네 동료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퀄리티 있는 그런 직업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용기를 제가 줬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은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 직장 생활은 절대 하지 마라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절대라기보다는 네.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네. 그 어려움을 좀 경험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네. 경험할 필요는 있지만 네. 그 직장 생활을 계속하라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목걸이에 걸려 사는 개의 최대한의 행복이 밥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지만 늑대는 개목걸이에 걸려있지 않은 그 늑대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보다는 네. 어떤 사업이라든지 네. 자기만의 어떤 가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그 이전에 대학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대학을 이제 뭐 보내느니 그 돈을 모아가지고 사교육비 다 모아가지고 네. 와이게 포크레인 사주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대학은? 그 생각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내가 기초 자금을 통해 가지고서 사회생활을 일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을 목적으로 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대학교라는 것이 굳이 그 학문만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친구들과의 어떤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어떤 사고를 갖다가 충분히 어떤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이제 억대 연봉을 받으시면서 그 직장을 그만두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네. 직장인이 갑자기 사업을 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어떻게 이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건가요? 있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네. 그 직장 생활 3년 후에 네. 어떤 일을 했냐면 학습지 교사를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울컥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네. 그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었는데 네. 학습지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5년 뒤 미래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5년 뒤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럼 나보다 먼저 시작한 5년 선배를 찾아가 보면 그쵸. 거기에 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시작한 학습지 5년 선배를 찾아가 보니까 팀장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럼 내 10년 뒤 미래는 더욱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0년 뒤 미래를 봤더니 나보다 먼저 시작한 10년 뒤 미래의 주인공은 지국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팀장과 지국장은 여전히 스트레스로 머리가 다 빠지면서 늘 고민하면서 행복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팀장이 내 미래, 그 지국장이 내 미래라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사색하고 말았어요. 정말 끔찍하다. 내가 이미 딱 정해져 있구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순간 나는 팀장이 돼 있을 거고 나는 지국장이 돼 있을 거고 내 미래는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네. 굴레라 그러잖아요. 그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전 너무나 정말로 슬펐고 내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그 사실 속에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어떤 TV 나오는 분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든지 이랬으면 제가 이해라도 할 텐데 너무나 평범한 분이었고 또 그분하고 저는 친했어요.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밥도 먹고 하는 아주 친한 분이었어요. 나이 차는 한 두 살 위지만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
너무 막 열심히 한다든지 정말로 막 이러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모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학습지 하면서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일반 제조업에 다니시는 분이 80만 원, 90만 원 그때 당시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140만 원, 150만 원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로 보면은 한 25년 가까이 됐을 그 당시를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주 5일 근무도 없었어요. 근데 토요일이면 쉬어요. 그리고 3시, 4시만 되면 퇴근해요. 제가 입장에서 보면 좀 열심히 일하지 가장이 이런 생각만 가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초대하는 사무실에 가봤어요. 근데 우연찮게 갔는데 그분 책상 위에 이만큼 되는 급여명세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급여명세서를 보면 또 보고 싶잖아요. 네, 그쵸, 사람이 그쵸, 심리가 그쵸. 동료인데 그래서 이렇게 엎어져 있길래 그냥 신뢰를 무릅쓰고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한 달 수입이 800만 원, 800 몇십만 원. 120만 원이실 때. 그렇게요. 그 또 하나를 봤는데 900 몇십만 원, 700만 원, 800. 이게 거의 3년치 이상, 한 5년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두 장도 아니고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면서 진짜 등에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나고 표정관리가 사실 안 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고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길로 저는 사무실을 박차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너무 속상함의 눈물인지 비참함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너무너무 제겐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단순히 돈만 많이 벌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나와 지극히 비슷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분은 토요일도 쉬고 3, 4시만 되면 퇴근해서 애들과 놀아주고 저는 10시까지 일하는데도 이 정도 수입인데 그분은 놀면서도 이런 수입을 받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했죠. 그리고 밤도 먹지 않았어요. 밤새 꼬박 새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는 가슴에 진짜 부글부글 끓었어요. 열정이 완전히 샘솟았고요. 아침이 빨리 되길 바랬어요. 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저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능했다면 나도 가능하겠다라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와서 곧장 그분을 찾아갔어요. 출근도 안 했어요. 너무너무 진짜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찾아가서 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그때부터 그냥 보험을 했는데 제가 저도 안 해봤으니까 트레이닝 안 됐으니까 잘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확실히 바뀌겠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일반적인 보험 설계사를 만났으면 저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영업하는 방식이 틀렸어요. 단체 보험하는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브리핑하는 일이었어요. 소위 단체 보험 영업이었죠. 그것을 보는 순간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 그분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읽어버렸고 외워버렸어요. 이런 메모리 스틱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녹음기 그거 사가지고 와서 15분 동안 브리핑하는 걸 다 녹화해가지고 와서 녹음해가지고 와서 컴퓨터에 가서 그걸 다 쳤어요. A4지로 다 쳐가지고 그거를 진짜 깡그리 다 외웠어요. 진짜 숙달 될 때까지 다 외워가지고 똑같이 해보니까 3개월 만에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예, 3개월 만에. 제가 기억나요. 3개월 만에 제가 150만 원 받던 사람이 6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전국 연도대상 은상을 제가 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때 당시 30살 때 옥대 연봉자가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열정적인 동기는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특히나 남자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목숨 걸죠. 맞아요. 그쵸. 위에 상사가 너 진짜 최고야. 그쵸.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발목을 세도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수원 지점에 가면 억대 연봉자 리스트가 쫙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달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딸도 잘 됐어요. 세 번째 딸도 잘했는데도 칭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억대 연봉자들이 네. 제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분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봐도 그냥 대충 인상만 하고 이래요. 네. 근데 제가 5개월째 딱 치고 나왔거든요. 한 달에 보험을 거의 50건 이상씩 했어요. 50건, 60건씩. 이거 50건씩 한다는 것은 보험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달에 보험인들의 평균 건수가 몇 건이냐면 3건이래요. 무적도 굉장히 많고요. 야. 평균으로 3건인데 50건, 60건씩을 매달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저도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했는데 5개월째 되는 때 그 정말 억대 연봉자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네. 얘기했냐면 야 김양구 씨 진짜 최고다. 당신 진짜 멋지다. 어디 가서 그렇게 해? 이러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당신 최고다. 진짜 야. 당신은 프로 세일즈맨이다라고 두드려주는 순간 진짜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기를 받는다 그러죠. 네. 이런 힘을 받으니까 진짜 막 지방에 내려가서 한 보름씩도 있었어요. 올라오지 않고 거기서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사인받아서 거기서 다 택배로 저 우편으로 다 보내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용기가 되는 말을 제가 받았을 때 아 나는 열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한 진짜 몇 년간 너무너무 많은 그 계약들을 많이 했죠. 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네. 말씀했다시피 아무리 억대 연봉을 벌어도 부자는 안 돼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이 벌었을 때 내가 그 자산을 모아서 투자로 연결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30살 초반이라 투자라는 걸 모르고요. 그냥 집한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훌륭하게 교육시킬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고 삶에 풍요롭게 네. 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노동 수입으로는 내가 세일즈를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아, 그럼 이제 그렇게 돼서 어떻게 이 토지 투자 내지는 사업으로 가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제 삶이 솔직히 좀 다이나믹한 네. 부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제가 한 이력이 교육계에 있었죠. 학습지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금융 쪽이죠. 보험이니까. 그쵸? 보험 네. 금융이죠. 네. 그 다음에 통신 쪽도 했어요. 휴대폰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농사를 지었어요. 어떤 네. 농사냐면 곤충 사업을 했거든요. 오, 네. 예, 군뱅이라는 네. 그 곤충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엔 작가도 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직종이 다 틀린데도 이게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네.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다 성공을 했거든요. 한 번도 거의 실패하지는 않았어요. 야, 그러니까 내 속에 그때그때 아까 보험에서 얘기했던 그 중요한 샘플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를 막 옆에서 계속 트레이닝 시켜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거 봤다는 그 사실입니다. 네. 그 사람이 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눈이 있고 저도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쵸.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성공 샘플 좋은 만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휴대폰 가게든 곤충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속에 곳곳에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고 특히나 부동산이라는 것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네. 부분이냐면 제가 휴대폰 가게를 했었는데 네. 지금으로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7년 전에 그 휴대폰 가게 건물주 사장님이 네. 네. 부동산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휴대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렇게 권했는데 제가 안 했어요. 김 사장은 말도 잘하고 보험도 잘하고 이러니까 거의 뭐 부동산 하면 굉장히 잘할 거다. 브리핑도 굉장히 잘할 거니까 부동산 해보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그 휴대폰 가게 빌딩 주인분은 거의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막 5, 60억대 이상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분은 뭐 나름대로 잘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지 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접하게 되냐면 2년이 지난 뒤에 네. 그때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기공식을 한다고 막 네. 이런 얘기를 들릴 때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바로 앞에 한 50억 정도 되는 땅이 나왔는데
김 사장 해보라고. 이거 진짜 괜찮은 땅이라고. 삼성 임원이 살려다가 못 산 땅이라고. 이런 순간 제가 귀가 확 열렸어요. 네. 아니 얼마나 좋으면 삼성 임원이 살려고 하다 못 샀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이제 가봤어요. 봤더니 입지도 좋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 반도체에서 너무나 가깝게 있는 네.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제 수중에는 진짜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을 먹으니까요. 네. 그 5천이 얼마짜리를 나중에 샀냐면은 네. 5억 6천만 원치 사게 되더라고요. 야. 현금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네.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내 땅이다. 한 400평을 저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4천평 중에 10분의 1, 400평을 저를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께 사장님 저 5천만 원밖에 없다니까 그분은 저에게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네. 5천만 원밖에 없다니까 5천만 원 갖고는 힘들 텐데 이런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했더니 아 뭐 토지에 대출도 좀 나오고 하니까 대충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금 대졌던 거 다 깨고 어떻게 하고 여기 1억 모으고 또 누구한테 빌리고 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5억 6천만 원치 이제 네. 5천만 원 현금을 네. 당시 있었던 것이 네. 5억 6천으로 불어났는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때는 개인으로 샀었어요. 그때 법인으로 못 샀고 뭐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개인으로 샀는데 지금까지 개인은 팔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샀고 일단은 공유로 예.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요. 개인 그래서 개인과 제가 법인을 차린 이유가 개인으로 단기간에 팔게 되면 그거는 거의 1년 안에 팔면 66% 2년 안에 팔아도 55% 이상이에요.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 하면은 이건 세금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져가는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법인을 차리고 법인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땅을 제가 이제 접하면서 그때부터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땅을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제가 땅을 샀으니까 그 주변을 가보잖아요. 그쵸. 가보다 보니까 이 구치가 틀린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 누군가는 한 시간 일할 때 한 시간 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알바 같으면 최저시급 받으면 요즘 9천 얼마잖아요. 9천 몇백 원 정도 한 시간 일했을 때 받는데 누구는 한 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안 그래요. 누구는 한 시간 일했는데 한 시간에 몇백만 원을 받아요. 한 시간에. 이야. 제가 이렇게 해서 거의 3년 만에 1억 갖고서 거의 100억이 훨씬 더 넘어왔어요. 100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토지를 몰랐을 때는 그냥 내 일이 최고인 줄 알고 보험도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가게도 하고 뭐 곤충농사도 짓고 거기서도 다 억대로 나왔으니까요. 뭐 휴대폰 가게에서도 억대 연봉 나오고 곤충사업을 해도 억대 연봉 나오고 동시에 네 개의 일을 다 했었어요. 부동산도 그때 같이 했어요. 부동산도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가게도 하고 그 다음에 보험도 하고 다 수입이 다 나왔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이게 노동 수입을 통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못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싹 다 정리했어요. 그냥 정리하고 이제 부동산만 하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하면서 유튜브까지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부동산을 처음 접하면서 계속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수익을 내가 보게 된 거죠. 어떻게 집주인이, 그 건물주 주인이 50억이 됐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고, 그리고 뭐 임장활동 가는 거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사는 땅 주변을 계속 다니면서 그 주변 부동산을 3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택 삼성 반도체 아래에 보면 방충리 지재역이라고 있어요. 지재동이라고 그러죠. 그 주변을 3일에 한 번씩 삭삭이 다 뒤졌어요. 부동산도 뒤지고 거기에서 실거래가 일어난 것들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그 땅이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간 것들이 다 기억나잖아요. 그 주변 땅이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100만 원, 120, 150 요 사이였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얼마요? 7년 만에 2,500까지 갔어요. 용도 지역이 다 상향이 돼버렸어요. 일반 계획관리 땅이 준주구가 돼버리고 일반 80만 원, 90만 원 땅들이 400, 500까지 다 갔어요. 3m 도로에 붙어있는 이런 땅들조차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하면 지나간 그 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계속 되돌아보면 와, 참.
이런 일들이 있구나.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구나. 라는 것들을 평택이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거기서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성에 가고 안성에 가고 용인에 가서 다 제가 배웠던 것들을 펼치게 된 거죠. 아, 그럼 작가님이 그 투자했던 5억 정도 해서 투자한 그 땅은 네.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은 한 4배 가까이 됐죠. 와... 근데 그게 네. 너무 입지가 좋아도 안 좋아요. 그게 지금 수용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너무 좋은, 그러니까 거기가 네.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어버리고요. 네. 거기에 첨단 아. 복합 산업단지가 아. 들어오면서 네. 수용이 됐는데, 네. 저 지금까지 땅 사면서 지금 2번 수용 아, 됐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입지를 너무 좋은 곳 사도 수용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나쁘진 않아요. 왜? 땅을 워낙 그때 당시 저렴하게 네. 샀기 때문에 아마도 수용가도 300 이상, 한 3배 가까이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수용이 안 됐으면 한 5배는 받겠죠. 아, 네. 근데 뭐 수용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